유라한 유자를 재밌게 보고 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아이스에게 갇힌 공룡들을 구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공룡들을 얼음 속에 쏙 넣어야겠죠? 먼저 이 투명 풍선 안에 공룡들을 넣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얼릴 거예요. 쭉쭉 늘어나는 풍선을 쭉 늘어나게 해주고요. 공룡 맥카드에 있는 공룡을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공룡 맥카드는 몸이 젖혀서 조금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한 번에 넣으면은 풍선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조금씩 앞으로 풍선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일반 풍선으로 하면 잘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라는 라텍스 풍선을 이용했어요. 꼬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왔는데도 이렇게 찢어지지가 않아요. 다음엔 누굴 넣어보지? 브라키오! 브라키오도 접어주고 마치 브라키오가 요가하는 자세예요. 유라 너무 답답해. 조금만 참아, 브라키오. 이게 처음에 넣을 때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살짝 끼워주고요. 이 밑에 부분을 잡아서 조금씩 올려줍니다. 오! 이런! 흙! 찢어졌다! 흙!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라텍스 풍선에. 다시 도전! 최대한 길게 기다려줘야겠다. 우와! 들어가기 성공! 쭉쭉쭉쭉. 이렇게 풍선 안에 공룡을 넣었어요. 사실 유라도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 손이 덜덜덜덜덜. 이제 이 안에 물을 넣어서 물풍선을 만들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먼저 수도꼭지에 풍선을 끼워주세요. 한 손으로는 밸브를 돌려서 물을 틀어줍니다. 풍선 속으로 공룡이 쏙 들어가면 다시 풍선을 빼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짜잔! 공룡이 들어간 물풍선이 완성됐어요. 나머지 공룡 친구들도 넣어볼게요. 친구들, 이거 봐요. 이렇게 풍선 안에 공룡이 쏙! 우와, 마치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물풍선에 들어간 공룡 친구들을 냉동실에 넣어서 하루 동안 얼려줄 거예요. 자, 유라가 하루 동안 냉동실에 공룡을 넣은 풍선을 얼려왔어요. 흙, 차가워. 이 안에 공룡이 보이는데요? 유라는 너무 손이 시려가지고 장갑을 낄 거예요. 장갑을 끼고 풍선 안에 같이 공룡 백카드들을 얼른 구해줘야겠어요. 쭉. 어떻게 꺼내주지? 이얍! 풍선이 얼어붙어가지고 얼음과 안 떨어져요. 으아! 얼음도 없겠는데? 이얍! 야! 으아! 풍선이 얼음이랑 같이 얼었다! 도구를 이용해서 풍선을 제거해줄 건데요. 날카로운 칼은 위험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칼을 이용하면 쉽게 풍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쭉! 우와! 풍선을 제거하니까 얼음 속에 갇힌 공룡 맥카드가 더 잘 보여요. 티라노사우루스, 괜찮아? 으아, 너무 추워. 살려줘. 진짜 실감난다. 마치 공룡 아래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장갑을 꼈는데도 너무 차가워. 일단 다른 공룡들도 풍선에서 먼저 꺼내주겠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엄마, 너무 추워.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얼음 안에 갇혔어요. 이번엔 물방울 모양의 얼음이 됐어요. 꼬리를 보니까 옵탈모사우루스 같아요. 옵탈모, 괜찮아? 이 얼굴이 얼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떡하지? 빨리 서둘러서 아이들을 꺼내야겠어. 이 공룡들을 얼음 속에서 어떻게 구해내지? 얼음은 온도가 올라가면 녹으니까 따뜻하게 해줘야겠어. 알 모양이니까 일단 알을 품어보자. 이렇게 꼭 껴안아주면 금방 녹겠지?
얘들아 얼른 녹아. 왜 이렇게 춥지? 더 이상은 못 품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뭐가 있지? 아 맞다, 추운 날에는 핫팩이 제격이지. 핫팩으로 녹여주면 금방 녹을 거야. 핫팩을 따뜻하게 얼음 위에 올려두면 금방 녹겠지. 왜 녹질 않지? 조금씩 녹고 있긴 한데 이걸 언제 다 녹이지? 너무 추워. 얼른 꺼내줘 유라. 머리를 말릴 때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면 금방 녹일 수 있을 거야. 짜잔! 드라이기를 가지고 왔어요. 얘들아, 내가 더운 바람으로 금방 녹여줄게. 1단계 간다. 우와! 우와! 진짜 녹기 시작한다. 뜨거운 열을 가해서 조금 더 올려볼까? 우와! 녹는다, 녹아! 내가 금방 구해줄게! 여기 꼬리 보여요? 열을 가하니까 녹고 있어요! 조금 더 해야겠다! 우와! 이렇게 헤어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니까 벌써 몸이 반이나 나왔어요! 괜찮아, 딜로프사우루스? 유라, 점점 몸이 굳어와. 너무 추워. 얼른 꺼내줘. 헤어드라이기로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안 되겠다. 그럼 이번엔 이 나무 망치를 이용해서 딜로프사우루스를 마저 꺼내줘야겠어. 얼음이 튈 수 있으니까 보호경을 쓰고. 딜로프, 기다려. 야! 우와! 얼음이 금방 부서져요. 우와, 마치 화석을 발굴하는 기분이야. 빙하 속에 갇혀있는 공룡을 빨리 꺼내자.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얼음이 많이 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보호경 써야 돼요. 유라, 근데 나 너무 추워. 몸이 점점 굳고 있어. 너무 체온이 떨어지면 동상에 걸릴 수 있는데. 아, 나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딜로포사우루스, 조금만 기다려. 동상에 걸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수조에 넣고 여기에 이 모락모락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우와, 녹는다, 녹아. 우와, 엄청 빨리 녹는데? 보여요 친구들? 이제 거의 다 녹아가요. 유라, 발만 빠지면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뜨거운 물을 쏙. 야, 우와, 빠졌다. 우와, 딜로프사우루스! 몸이 금세 따뜻해졌어. 진짜? 얼음 속에 있었는데도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하나도 안 차갑잖아? 고마워, 유라. 괜찮아, 딜로프? 유라, 나 정말 너무 춥고 무서웠어.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야. 유라, 근데 유라가 아까 날 안아주기도 했고 핫팩도 올려주고 헤어드라이기도 이용하고 그리고 나무망치로 깨부시기도 했고 마지막에 뜨거운 물에 넣어줬잖아. 내 생각엔 뜨거운 물에 넣어주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을 뜨거운 물에 퐁당퐁당 넣어볼까?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 구해줄게.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자, 브라키오 퐁당 퐁당. 아무래도 수조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수조야, 바뀌어라. 얍! 유라 대단한데?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브라키오가 녹고 있어. 괜찮아, 브라키오? 고마워, 유라. 이제야 몸이 따뜻해졌는데. 브라키오, 잠시 기다리고 있어. 나머지 친구들도 구해줘야 돼. 티라노사우루스! 꼬리가 얼어서 안 움직이는 줄 알았어. 이제 남은 건 옵탈모뿐이네. 뜨거운 물에 담겨 있었는데도 아직 덜 녹았어요. 아, 차가워! 우와, 크기가 진짜 빠르게 줄고 있어. 나올 수 있을까? 옵탈모, 괜찮아? 얼음에 껴봐.
녹아버렸어. 뜨거운 물이 한껏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얍!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오, 얼음이 왜 이렇게 크지? 다 안 녹았어, 아직도. 유라, 나 좀 꺼내줘. 기다려, 옥탈모. 슝, 얍! 코잉! 퐁당! 드디어 나왔다! 오, 살았다. 빙하기가 없었다면 진짜 살아있는 공룡을 만날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과 친구도 될 수 있었겠죠? 만약 진짜 살아있는 공룡이 있다면 제발 나타나줘.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